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자주 보던 아이죠. 지오글라이더를 또 꺼내왔습니다. 네, 오늘 뭘 할 거냐면 최근에 제가 빅박스에서 열렸던 오리지널 베이지 클래스 우승을 했었잖아요. 그 우승차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되어버린 소중한 차니까요. 이번에 다시 돌아오는 베이지 클래스 대회 때 출전할 신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오 글라이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빨강이랑 파랑 색깔로 만들어 왔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보라색을 좀 써보고 싶어서 그 메탈릭 퍼플 PS 도료거든요. 네, 메탈릭 퍼플하고 이제 메탈릭 실버를 통해서 새로운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발키리 디자인들 뭐 예전에 보신 것들 혹시 기억나신다면 여기 요 프론트 파츠에 요 넓은 면에 원래 그 차 이름을 붙이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은 차 이름은 다른 데 붙이고 여기 요 넓은 면을 기준으로 이 아이의 예술 행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뿌리기 전에 마스킹으로 어떤 문양을 넣어서 이 부분을 곡선을 섞어서 패턴 같은 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킹을 먼저 널찍하게 붙이면서 시작할게요.
은색과 보라색 모두 도료 뿌리고 왔고요. 아, 이번에 마스킹이 되게 얇은 단위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과연 번졌을지 안 번졌을지 굉장히 불안하네요. 예, 마스킹 벗길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물론 그 전에 새어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벗길 때 조심해도 소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마스킹 벗길 때의 이 두근거림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벗겨볼게요. 색의 조합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분명히 마감 미스난 곳들이 존재는 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온 편이라서 야 이거는 정말 막상 이거 베이지 클래스의 주행용으로 만든 건데 주행할 때 다른 카울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좋네요. 여기 이제 라벨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차는 제가 보라색으로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름을 정해놨었어요. 똑같이 발키리 시리즈인데 발키리에 이제 그 스페인어로 제비꽃 또는 연보라색이란 느낌의 비올레타라는 이름으로 우리 또 모 가수 걸그룹들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네 여기 옆에 요 라벨은 다음 영상에 쓰는 라벨이에요. 나이트메어 마크2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검정색 부분이 아니라 거의 은색 바디에만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 반투명 라벨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라벨링까지 다 끝냈고 유광 마감하고 이제 세팅된 차에다가 올려서 이제 보여드릴게요.